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전통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시나요? 술잔을 특정한 방향으로 돌리는 문중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술잔을 돌리는 집안도 방향도 각각 다르고 또 횟수도 다르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사상 술잔을 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돌린다면 어느 방향으로 몇 번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차례를 포함한 제사를 1년에 몇번 지내시나요? 지내시는 분이라면 아마 기제사, 설날, 추석 등 최소 세 번은 지내시겠죠. 물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돌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제사상에서 술잔은 돌려야 할까요? 돌리지 말아야 할까요? 일부 유튜버나 스님들은 제사상의 술잔은 절대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사상에서 술잔을 돌리는 사람이 훨씬 더 아마 많을 겁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술잔을 돌리지 않는 분, 한번 돌리는 분, 두번 돌리는 분, 세번 돌리는 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술잔을 돌리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는 것이 맞는지는 이 방송 마지막에 알아볼 것이고요. 우선 술잔을 돌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사 지낼 때 술잔은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방향이 맞는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례 기간은 시계 반대 방향, 기제사는 시계 방향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예로부터 성직자 또는 그 대상이 되는 물체 등을 경배할 때세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는데요. 저승으로 가서 이생과 전생을 다시 돌아와 본다는 의미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면 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시계 반대 방향이란 말이 나올까요? 공수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남좌여우 또는 좌상우하라고 해서 왼손 바닥으로 오른손 등을 감싸는 공수법을 하는데요. 장례는 흉사로 보아서 그 반대로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 등을 감싸는 공수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방식인데 왜 그럴까요? 상주가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었던 이유도 불편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한 불효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옷을 입고 불편한 자세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례의 기간은 흉사로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제사는 돌아가신 고인을 뵙는 날이므로 길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술잔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또이 방향이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과 옛날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요. 흔히 북쪽은 위에 자리하고 남쪽은 아래에 자리하죠. 그런데 옛날 방위는 북쪽이 아래에 위치한답니다. 그에 따라 좌우의 동서가 지금과는 달리 정반대겠죠. 북쪽을 아래로 한 것은 북쪽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등은 북쪽이 됩니다. 한자로 북력북은 원래 등을 가리키는 등배자, 이 글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잔을 돌릴 때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봄에서 여름을 거쳐 가을과 겨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가 북쪽이면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왼쪽은 계절로 치면 봄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술잔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술잔을 세 바퀴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왜 술잔을 돌리는지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술잔을 돌릴 때도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술잔은 향위로 돌리는 것이 예의랍니다. 그첫 번째로 술잔을 세번 돌리는 것은 거한이라고 하여 온기가 있는 향로 위에서 잔을 돌려 술을 따뜻하게 데우고 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의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본래 술을 돌리는 것이 불가에서 부처님께 술을 올릴 때 쓰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원래 인도 예법으로 그랬다는데요. 불타나 불타의 유적지를 예배하거나 공양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오른쪽으로 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세 번을 돌므로 우요삼잡이라고도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나 고인을 추모할 때는 오른쪽으로 세번 도는 관습이 생겼는데 제사 때는 돌수 없으니까 대신 술잔을 향로에 세번 돌리는 것으로 추모의 염을 표하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로 잔을 오른쪽으로 세번 돌리는 이유는 삼이 영혼이나 신성을 의미하는 숫자고요. 불교에서는 향을 정화의 의미로 쓰인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술잔을 향으로서 정화시키기 위해 술잔을 돌린다는 건 술잔에 향을 가득 머금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향위를 돌리는 것은 향의 기운으로 나쁜 것을 없애고 깨끗한 것을 올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잔을 세번 돌리는 것은 삼사상 때문이에요. 하늘에 구하고 땅에 구하고 세상 만물에 구하는 의식으로 태초부터 우리 민족에게 내려온 사상이죠. 그리고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 수도 채소 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단위로 삼색전, 뭐 삼색나물, 삼색 과일 등으로 차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제사에서 술과 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술은 땅에 부어 땅으로 돌아간 조상의 기운을 불러내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땅의 기운을 술이 상징하는 것이지요. 향은 연기이므로 당연히 하늘의 운입니다. 하늘로 펼쳐진 조상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헌에서는 술 대신에 깨끗한 물한 사발을 가져다 두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주라고 불렀는데 맹물 한 사발이 거룩한 술이 된 것입니다. 맹물이기 때문에 모든 물맛의 어뜸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현주는 가장 근원적인 물의 기운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조상에게 드리는 술은 대접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드리면 뭔가 밍숭밍숭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인 향과 접촉을 해서 더 공경스럽게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향을 세우고 난 술은 어딘가 더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니까요. 그럼 앞에서 말한 대로 제사상의 술잔은 과연 돌려야 할까요? 돌리지 말아야 할까요? 전해오는 예법 어느 곳에서도 술잔을 돌려야 하거나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술잔을 돌려야 한다,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자기 문중이나 지역, 집안의 어르신들이 해오신 대로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술잔을 올리는 방법 이외에도 절하는 방법이나 제사 음식 또는 합문하는 방법도 지역이나 집안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남의 제사의 이치를 따지거나 시비를 붙이는 걸 금기시하라는 타인지제 왈리 왈시 또 가가예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조상님께 마음가짐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사 때 술잔을 돌려야 하는지 돌리지 말아야 하는지 또 돌린다면 술잔을 왜 우측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지와 왜세 번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고 제사를 지내면 도움이 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Thank you.